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초파리는 몸 길이가 5mm에 불과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균형을 잃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데요. 초파리의 놀라운 비행 기술의 비밀을 미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초파리입니다. 초파리 등에 자석을 붙인 뒤 자기장이 걸리는 특수 공간에서 날개했습니다. 자기장을 걸어주자 초파리가 이리저리 비행 방향을 바꿉니다. 미 코넬대 연구팀은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초파리가 자기장에서 비행을 방해받을 때 초파리의 움직임과 날개의 변화 각도 등을 촬영했습니다. 컴퓨터 분석 결과 초파리는 날개 근처에 있는 홀터스라는 신경기관을 이용해 비행 정보를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초파리가 돌풍 등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뇌가 아닌 날개 근처의 신경기관을 활용하는 겁니다. 그간 홀터스는 초파리가 비행을 할때 균형을 잡는 기관으로 알려졌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된 겁니다. 변하게 되면 이 할티어에서 자이로스코픽 효과에 의해서 자이로스코픽 힘을 센스하게 되고요. 그 센스한 것이 이제 뇌에 전달이 돼서 곤충의 날개 짓을 교정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초소형 비행 로봇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